여단다. 아. 2차량으로 오늘 부르셔야 되는데, 약간 이동만 치고, 그동안에 제가 저기, 4경기, 일본 그 15경기 4경기 보고, 그 다음에 한국 팀들 다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1일날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7일날 돌아와가지고, 또 15경기 하나 보고, 그 다음에 대표팀 그 멕시코랑 한 2경기 보고, 그리고 돌아가요. 그거 뭐, 시합 날짜는 좀 멀리 좀 아직 남았지만은, 지금 제가 그, 10년 전에 일본 선수, 대표 선수, 같은 선수라고 지금 전부 다 바뀌는 상태라서, 우리가 전력 분석팀이 또 잘 또 분석도 하고 했지만, 저도 어떤 선수가 어느 정도 좀 변해 있는지 좀 보는 것도 필요하다 느껴가지고, 지금 와서 이제, 일단은 우리 한국 선수들은 한국에서 좀 볼 시간이 아직 좀 많이 있으니까, 일본 팀들 그 시범 경기 하는 거를 좀 주력해서 좀 보려고 해요. 설사 100%의 컨디션이라고 해도, 뭐 지금 뭐 시합이 바로 있는 거 아닙니까? 오히려 저 감독들하고 좀 대화하면서 또 감독들이 생각하는 것도 제가 또 모르는 것도 좀 듣고 그런 것도 제가 또 부탁할 거 있으면 또 감독들한테 또 더 부탁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사실 미국의 팀들은 조금 섭섭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정상 미국까지 갈 좀 스케줄은 안 되는 거고 제가 감독들한테 그 전화를 해서 그 좀 양해를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.